요즘 잼민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인 로블록스에는 레인보우 프렌즈라는 공포게임이 유행입니다 여러분들. 현재 챕터 1과 2가 나온 상태이며 플레이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괴물들을 피해 퀘스트를 완료해서 스테이지를 깨고 탈출하는 게임인데, 이 게임에 나오는 괴물들은 게임 제목 그대로 레드, 오렌지, 옐로우, 그린, 샴플루, 퍼플 총 7개의 색깔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사실 이 게임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괴물은 바로 핑크입니다 여러분들. 보이는 것처럼 분홍색이고 무지개색에 포함되지 않아서 등장을 아직 안 한 것 같아. 해외 위키를 보면 이 괴물을 처음 찾은 사람은 트위스트드 데브 오피셜 라는 유저가 있고, 그 다음에 게임 맵을 뜯어본 라는 유저가 있는데, 자료를 찾아보니 챕터 2에 신규 추가된 옐로우의 과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. 너무 병아리가 꽁꽁꽁꽁.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은 핑크는 원래 챕터 1에 네 번째 탄에 추가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데요. 개인적으로 핑크 사진을 보면은 과거 옐로우 모습과 달리 현재 괴물들 디자인과 매우 잘 어울리는 머상쌍쌍쌍. 유저들은 이 숨겨진 괴물 핑크의 점프 스퀘어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챕터 2 마지막 장면에서 블루가 의자에 앉아 침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핑크는 챕터 3에서 정말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빠용이야 얘들아, 빠용이.